토크 힙 익스텐션은 전신의 코어 근육과 둔근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플랭크 동작 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엉덩이가 등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힙 익스텐션 동작 시 둔근에 전해지는 자극에 집중하세요. 동작 내내 복근의 긴장을 유지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운동, 플랭크 힙 익스텐션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네. 플랭크 자세를 먼저 기본으로 취해볼 거예요. 여자분들은 손목이 좀 많이 아프시니까 이렇게 스핑크스 자세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난 괜찮다 싶으시면은 그냥 손 바닥으로 지지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일단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 플랭크는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저희는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이게 플랭크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릴 때에는 네. 힙의 수축감을 좀 느끼면서 하면 돼요. 일단 다리만 해볼게요. 올릴 때 호흡 후, 내뱉고. 이렇게 내릴 때에는 너무 이렇게 쿵 하고 내린다기보다는 살짝 터치 정도? 발끝으로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네. 수축, 내리고 이렇게 업앤다운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만 해도 이제 힙은 자극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제 코어 운동이니까 네. 코어를 같이 쓰면서 할 거예요. 네. 네. 자, 일어나실게요. 네. 이렇게 플랭크만 하는 것도 좀 힘들지 네. 않았어요? 플랭크만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저도 말하면서 하는 거는 거의 잘 안 해보긴 하는데 말하면서 하니까 더 숨이 많이 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정확한 동작을 제가 한 번 더 봐드리고 한 세트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처럼 자세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일단은 다리를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무릎을 좀 구부리고 있을까요? 네. 구부리고? 네, 무릎 구부리시고 네. 오른쪽 다리만 먼저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 다리 네, 오른쪽 다리 펴시고 네. 자, 골반이 지금 너무 들리면 안 돼서 골반은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추셔야 돼요. 네. 너무 내렸어, 또. 내리지 마시고. 너무 내리지 말고. 자. 네, 여기가 중립이에요. 네. 네, 좋아요. 힙에 힘 들어오죠? 네. 좋아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복부에 힘 계속 유지해야 돼요. 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플랭크 자세 할 때도 지금 등 뒤에 너무 꺼지지 않게 살짝 손이랑 팔꿈치로 꾹 네. 눌러서 상체를 쭉 위로 끌어올려요, 상체를. 끌어올린다는 느낌? 네. 그렇다고 등을 구부리는 건 아니에요. 상체를 끌어올려서 지금 날개뼈만 뜨지 않게 날개뼈만 뜨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네. 자, 이제 플랭크로 해볼게요. 자, 골반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지금 상체도 살짝 옆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네. 해야 되나? 네. 골반이 너무 옆으로 이렇게 네. 휘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 이쪽으로? 네. 그래서 네. 좀 그거부터 중립을 잘 잡고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랭크 자세부터 해볼게요. 네. 좋아요. 한 번 더. 자, 이번에 왼쪽. 네. 좋아요. 한 번 더. 네, 너무 많이 안 들어올려도 돼요. 네. 일어날게요. 네. 자, 이제 한 세트 해볼게요. 네. 이제 플랭크 힙 익스텐션을 한 세트 해볼 텐데요. 한 다리에 다섯 번씩 해주시면 되고 총 열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는 저희가 이제 스핑크스 자세로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고 조금 더 쉬운 자세로 했는데 이번에는 팔을 다 펴고 오리지널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른쪽 다리부터 하겠습니다.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편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천천히 무릎 접고 일어날게요. 네.